안녕하세요. 볼리TV 손흥민입니다. 손흥민과 케인의 통산 37번째 합작골이 터졌던 역사를 썼던 리즈 유나이티드전. 둘이 엮어낸 아름다운 4대0 골이 터지기 전까지 입중계창에서 굉장히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좀 혹평을 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사실 제가 입중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날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은 팀 승리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이 그림은 후스코어닷컴의 AI 평점인데요. 해리케인 9.2점, 손흥민 9.0점, 네, 높은 점수. 근데 이 평점을 보여드리려는 건 아니고 이 위치를 좀 네, 보고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날 손흥민 선수는 왼쪽 공격형 미드필더로 출전을 했습니다. 근데 리즈의 라이트백인 에일링 선수가 손흥민 선수를 전담마크를 했습니다. 굉장히 자기 위치를 벗어나면서까지 손흥민 선수를 많이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이 선수를 뭐 돌파하거나 뭐 벗겨내려는 시도를 하기보다는 질질 끌고 다니면서 동료들에게 공간을 열어주는 모습을 굉장히 자주 보여줬습니다. 선제골 장면이 대표적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오른쪽 수비수인 에일링을 달고 중앙으로 빠져나온 사이에 그 뒷공간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윙크스 선수가 세슨형 쪽으로 찔러줍니다. 그 뒷공간으로. 그러면 세슨형이 올라와서 굉장히 넓은 공간에서 마음껏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또 원하는 거리만큼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에일링이 비어둔 뒷자리에 뒤늦게 달라스가 커버를 들어오지만 세세뇽의 크로스 타이밍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반대쪽에서 들어온 도어티가 슛을 하면서 골까지 가게 되는 장면인데 이런 식의 움직임들이 이날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에일링이 오른쪽 풀백인데 오른쪽 풀백 위치에 잘 안 있었고 이 선수가 움직이면서 빠진 공간이 동료들에게 잘 커버가 되질 않으면서 세세뇽이 이날 역대 가장 토트넘 분들이 역대 가장 좋은 경기를 펼친 그런 주된 이유가 됐던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 이상의 기여가 좀 있었다는 거죠. 여기다 골까지 넣었으니까요. 아무튼 이날 현지 매체 평점 평가에도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됐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인 만큼 6개 매체 평점 들고 나왔는데요. 새롭게 소개해드리는 유로스포츠가 평점이 가장 냉정했습니다. 영국 매체들하고 다르게 6점이 가장 많고요. 반면에 손흥민과 케인 선수에게는 또 아주 후하게 점수를 줬어요. 네, 손흥민 9점, 케인 10점. 그러니까 이 매체는 최고점 받은 선수한테만 평가를 따로 적었기 때문에 내용이 좀 길긴 한데 그러니까 케인 선수에 대한 평가를 좀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자, 리즈의 수비는 끔찍했지만 케인의 퍼포먼스는 인크레더블했다. 예, 그 리즈가 못하기도 했지만 케인은 정말 잘했다. 그런 걸 감안해도 자 멋진 왼발 발리슛으로 골을 넣었지만 이건 이날 그가 보여준 최고의 장면 탑5 안에도 못 든다. 그러니까 골을 넣었는데 골보다 더 멋진 장면들이 있었다는 거죠. 수차례 아주 놀라운 패스를 뽑아냈는데 손흥민이 마침내 골을 뽑아내면서야 결실을 맺었다. 정말 이날 케인이 좋은 패스, 특히 그 막판에 로얄한테 스루 패스 기가 막히게 넣었던 거, 로얄이 못 넣었죠. 그러니까 그만큼 골 외에 골보다 더 멋진 장면들이 많았다는 거는 이날 케인의 지배력을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이 매체에서는 케인에게 10점을 평점을 줬습니다. 자, 구영민부터 보겠습니다. 구영민은 손흥민 선수에게 8점을 줬고요. 놀라울 정도로 지능적인 움직임으로 에일링을 여기저기 끌고 다녔다. 나오죠, 여기? 예, 놀라울 정도로 그러니까 지능적인 이 평가가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 마음에 듭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본인 개인의 플레이만이 아니라 팀 전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움직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공을 지켜낼 때 아주 강력한 모습, 그러니까 스트렝스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좀 파워가 좀 실린, 네, 좀 쉽게 무너지지 않는 압박에 잘 버티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 이게 우리가 아는 손흥민하고는 달랐다. 좀 손흥민 선수가 좀 발전하고 있다는 의미로 쓴 것 같은데 굉장히 잘 본 것 같아요. 케인의 놀라운 패스를 골로 연결을 시켰다. 다음 해리케인입니다. 9점 줬고요. 홀에서의 미묘한 움직임으로 토트넘에 아주 그 많은 공간을 열어줬다. 그러니까 홀, 포켓이라고도 보통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최전방 공격수 아래쪽에 보통은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나 뭐 그런 트랙 아티스트 뭐 이런 역할을 하는 선수들이 배치가 되는 그런 위치인데 여기에서 케인 선수가 스트라이커입니다만 스트라이커가 아닌 굉장히 그 아주 묘한 해리케인만의 그런 역할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 그 위치에서 좋은 플레이를 좀 보였다는 걸 지적을 했죠. 골 장면에서 적시에 침투하면서 완벽한 마무리를 보여줬고 손흥민 선수에게 엄청난 어시스트를 해줬다. 이 패스는 정말 물론 손흥민 선수가 그거를 잘 간수해가지고 마무리한 것도 정말 대단하지만 이 패스는 정말 네, 해리케인 만약에 손흥민 선수 못 넣었으면 욕을 먹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패스였어요. 자 그리고 위고 요리스에게 이제 5점을 줬습니다. 사실 무실점 경기에서 풀타임 팀 골키퍼가 이렇게 5점 받는 거는 굉장히 드문 거의 없는 일이죠. 근데 이날 요리스 골키퍼가 워낙 큰 실수를 했기 때문에 골문을 비우고 나왔는데 처리를 못 해가지고 게다가 약간 파울을 해가지고 퇴장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까지도 있었어요. 다행히
상대 수비를 건들지 못했기 때문에 파울로 평가가 되진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여기 있죠. 카드 안 받은 건 행운이었다. 이렇게 한마디 여기 썼습니다. 자, 다음 라이언 세슨용 보겠습니다. 평점 8점. 토트넘은 뒤로 가장 잘한 경기였죠. 자리에 구애받지 않고 리즈 진영을 유린했다. 도어티의 골을 완벽한 크로스로 도왔다. 이 첫 골 장면에서 정말 제가 입중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리버풀 같은 팀에서나 볼 수 있는 양쪽 풀백들, 양쪽 윙백들끼리 서로 골과 도움을 이렇게 좀 주고받는 이런 장면이 토트넘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사실 지금 그 레글론이 코로나에서 돌아오기로 했습니다만 아직도 벤치에 있고, 오른쪽도 로얄 대신 도어티가 사실 꾸준히 나오질 못하는 상황에서 이 두 선수가 양쪽 풀백, 윙백으로 나왔는데 이날 굉장히 좋았습니다. 도어티 골을 완벽한 크로스로 도왔고 풀럼 시절에 보여줬던 퀄리티를 회복한 모습이다. 사실 풀럼 시절의 모습을 우린 잘 많이 모르기 때문에 물론 그때 잘했으니까 토트넘에서 큰 돈을 주고 영입을 했겠습니다만, 토트넘에 와서는 뭐 기회도 잘 없었지만 나올 때마다 좀 약간 위축되는 모습, 굉장히 소심한 모습 많이 보였었거든요. 이번 경기를 통해서 자신감을 되찾았기를 바랍니다. 자, 풋볼 런던으로 가볼게요. 손흥민 선수에게 8점 줬습니다. 경기 내내 뛰어난 질주를 통해서 혼자 힘으로 여러 번 기회를 만들었지만 약한 슈팅으로 골이 되지 못했다. 자, 경기 종료 5분을 남겨놓고 케인의 패스를 받아서 강력한 슈팅으로 멜리의 골키퍼를 무너뜨렸다. 자, 이 골로 송 케인 조합은 프리미어리그 7번째 합작골을 터뜨리면서 기록 보유자가 됐다. 다음 해리케인 9점. 역시 뭐 모든 매체가 해리케인 선수에게 최고점 줬습니다. 뭐 당연한 경기죠. 자, 호이베이르가 띄워준 패스를 훌륭한 발레 슈팅으로 골로 연결시켰다. 후반전에 여러 차례 훌륭한 스루 패스를 뿌려주면서 동료들에게 빅찬스를 만들어줬다. 그러니까 케인은 스트라이커라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선수로 진화를 하고 있고, 자, 그런 지금 폼이 완전히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기대가 되고 손흥민 선수와 합작골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재밌는 평이 있는데, 토트넘의 에릭슨이 하던 역할을 했는데 몇 개 정도는 더 어시스트를 기록할 수 있는 경기였다. 그렇죠. 한 두 개 정도는 어시스트가 더 나올 수, 기록이 될 수도 있었던 마무리가 좀 아쉬웠던 장면들이 있었죠. 동료들한테. 자, 라이언 세슨 여기도 8점을 줬고요. 우리가 보고 싶어하던 세슨용의 모습이었다. 자, 리즈의 어떤 열린 축구는 세슨용이 전진을 이끌었고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네, 좋은 평가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시합에서 가장 매체별로 평점이 엇갈렸던 선수 중에 하나가 윙크스, 또 이제 그 벤데이비스 이 정도 될 텐데, 해리 윙크스 여기 8점을 줬습니다. 토트넘의 선제골 장면에서 세슨용한테 가는 빌드업, 네, 패스가 굉장히 좋았죠. 에너지가 넘치는 리즈 미드필더를 상대로 좋은 경기를 펼쳤다. 자, 그리고 맷 도어티 8점. 세슨용이 낮은 크로스를 예리하고 파워풀하게 마무리하면서 토트넘 입단 후 첫 골을 터뜨렸다. 토트넘의 두 번째 골 장면에서도 콜로셉스키와 콤비를 잃었다. 공수에 걸쳐 아주 좋은 경기를 펼친 하루였다. 네. 그리고 여기도 요리스 골키퍼에게 5점밖에 주진 않았습니다. 리즈 유나이티드가 흘린 공을 잘 처리하지 못했고 뭐 실수가 있었고 운 좋게 달라스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퇴장을 면했고, 데이비스가 슈팅을 막아낸 덕분에 실점을 피했다. 그러니까 3대0으로 앞선 상황에서 쓸데없는 플레이로 퇴장당해가지고 민폐가 될 뻔했던 요리스인데, 아, 참 올 시즌에 세이브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큰 실수들을 너무 자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브닝 스탠다드 보겠습니다. 해리 케인에게 9점 줬고요. 멋지게 골을 터뜨렸고 토트넘이 보여준 최고의 장면들을 대부분 오케스트레이티드라고 대부분 지휘했다. 메인스트림에서 좀 더 깊은 위치인 포켓에서 뼈아난 활약을 펼쳤다. 손흥민 선수에게 8점 줬고요. 또다시 부진한 경기가 될 것처럼 보였지만 멋진 마무리로 막판에 골을 뽑아냈다. 특유의 화려한 질주에 이은 골이 터질 뻔했지만 멜리의 골키퍼에게 막혔다. 뭐 아쉽긴 하지만 결국에는 막판에 또 한 골 만회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줬죠. 클루세스키 8점 받았습니다. 팀의 두 번째 골을 터뜨린 것을 포함해서 또 한 번 결정적인 활약을 펼쳤다. 잉글랜드 축구에 아주 잘 적응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벤 데이비스 평점 보겠습니다. 아, 평점 8점 줬네요. 압박에 늘 편안하게 대처하는 건 아니지만 약해요. 전진 압박하는 팀한테 약합니다. 데이비스. 요리스를 벗겨낸 댈러스의 골을 막아낸 것은 호평받을 가치가 있다. 맞아요. 그 장면에서 만약에 실점이 됐다면 경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였기 때문에 우리가 토트넘 수비를 못 믿지 않습니까? 네. 자, 아무튼 뭐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의 역대급 기록이 만들어진 경기이기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콘테 감독이 지난번 그 본리전 참패 이후에 좀 센 소리를 하면서 좀 논란들이 있었는데, 자, 이번 대승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제 순위도 7위까지는 올라왔습니다. 남은 일정 잘 치러서 더 높은 순위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꼭 딸 수 있는 토트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볼빠.